VR 좀 사다가 한번 껴보세요. 신납니다, 이게. 그, 밤중에 저 혼자 앉아있다가 이제 몸은 누워있는데, VR 딱 끼면 다리 후들거려요. 히말라야 정상에 딱 서있어요. 거기에 팔다리가 이제 내 팔다리 같으니까 거기서 후들거려요. 벗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안에가 이제 한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마음이라는 VR로 참나가 마음이라는 VR로 에고의 작용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참나가 마음이라는 VR로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살아가. 지금 이 팔다리가 다 그겁니다. 참나한테는 팔다리도 없죠. 근데 지금 팔다리가 있잖아요. 이걸로 경험하고 다. 별짓 다 하고 사는 생각, 감정, 오감 경험하는 게 사실은 다 마음의 VR이에요.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뜻이에요. 일체는 마음이라는 VR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에고가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고가 없으면 세계도 없어요. 나라는 게 없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내가 보고 듣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는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에 드시다가 관찰해 보세요. 세계가 나타날 때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져요. 에고와 세계는 쌍생쌍멸해요. 함께 나타났다, 함께 사라집니다. 함께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나만 홀로 존재해요. 에고가 나타나면 세계가 나타나요. 그 에고의 대상으로서 세계가 나타나요. 재밌죠? 에고가 나타나면 세계가 나타나요. 명상 중에 이거는 실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관찰해보세요. 지금 내가 에고가 있나 없나. 에고를 초월해버리면 참나 상태로 들어가요. 에고가 작동을 하죠? 그러면 세계가 나타나요. 그게 어떤 세계건? 색계건, 무색계건, 욕계건 세계가 나타나요. 에고가 사라지면 세계가 사라져요. 일체의 세계는 다 지금 에고의 작용으로서 세계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다 에고가 경험하는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에고를 놔버리면요. 이름을, 제가 이름을 몰라 하세요가 이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고를 놔버리면 세계도 사라져요. 그래서 참나만 홀로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말로 하면 겁나 쉽죠. 아무튼.